지금부터 우리는 또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크리스를 만나보려 합니다.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?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만나보시죠. Hi everyone, 안녕, 크리스 형이야. 매주 만나는데 뭔 또 인사냐고? 왜 그래? 나 나오면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. 지금 3.13 의식리그 시작한 지 한 달 지나서 조금 지루할 테니까 몇 가지 소식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어. 다음 리그인 3.14리그와 그 다음 리그인 3.15리그까지 살짝 미리 알려줄게. 3.14리그와 3.15리그는 이미 거의 개발이 끝났어. 3.14리그의 이름은 결전, 3.15리그의 이름은 탐험이야. 결전리그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의식리그와 큰 차이는 없어. 솔직히 개발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리그 컨텐츠를 크게 바꾸는 대신 플라스크를 조금 변경할 거야. 플라스크를 너프시키는 거 아니냐고? 뭔 소리야, 별 걱정을 다 하네. 플라스크에 쓸 수 있는 오브 두 개를 추가할 거야. 너네들 맨날 피아노 치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자동 매크로를 넣어주려다가 이번에 피아노 안 치고도 자동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오브를 추가했어. 다음 시즌에 한번 다들 써보고 이것도 불편하면 그냥 매크로를 넣어줄게. 그리고 3.15 탐험리그가 중요한데 솔직히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나온 거야. 탐험리그 때 마나 배율을 조금 조절할 거야. 너네들이 엔드게임 보스를 너무 빨리 잡아서 딜을 조절하는 의미도 있지만 POE2 개발을 위해 테스트적인 의미도 조금 있어. 실제 마나량이 지금보다 1.2배에서 1.5배까지 늘 수 있으니까 미리 시간 날 수 있을 때 빌드 테스트를 해봐. 그때 다들 고생할 거 아니까 보상으로 전에 인기 있었던 수학과 환영, 군단 중에서 한 개를 이벤트성으로 돌려줄 거야.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할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진행 중이니까 시간 날 때 꼭 들려서 한 번씩 투표해줘. 이것만 주면 조금 섭섭하지? 이제 시즌 중반 지나서 다들 부캐 키울 시기니까 이 시기에 딱 맞는 이벤트 선물을 하나 더 들고 왔어. 이벤트 이름은 점핑 패스야. 액트 10까지 깬 캐릭이 있는 사람들은 부캐 한 개를 액트를 생략하고 70렙까지 점핑 성장시킬 수 있어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? 아니야, 다 기분 탓이야. 8월 말일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다들 사용해줘. 참고로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매 시즌 중반쯤 지급하는 것을 생각 중이야.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고생하는 개발진들에게 응원 메시지 좀 남겨줘. 어때? 이 정도면 이벤트 충분한 것 같아? 아니지? 그래서 한 개 더 준비했어. 이번에 버거킹과 콜라보해서 버거킹 사이러스 세트와 메이븐 세트를 출시했어. 사이러스 세트를 사면 각성자의 오브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, 메이븐 세트를 사면 메이븐 오브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들어있어. 계정 한 개당 쿠폰 두 개씩 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떤 오브를 받을지 잘 고민하고 구매하면 돼. 대신 저번에 서브웨이 이벤트처럼 한 번에 너무 몰려가면 사장님들 놀라니까 조금 천천히 구매해줘. 이것도 이번 달 말일까지니까 시간은 아직 넉넉해.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하나 알려줄게. 많은 요청이 있었던 딜미터기 개발이 거의 끝났어. 옵션에서 딜미터기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 한쪽에 순간 DPS가 표시돼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. 개발이 끝나면 매핑 중이나 보스를 잡을 때 순간 DPS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빌드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. 정복자급 DPS 확인을 위해서 미노의 방도 함께 개발 중이야. 미노의 방에서 정복자를 선택하고 딜미터기를 통해서 패턴 스킵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야. 저번에 개발 완료해서 이번 시즌에 적용한 데스로그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이제 게임 중 불편한 사항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야. 아 맞다, 저번에 보내준 커피 트럭 잘 받았어. 한국에서는 고마운 사람에게 트럭을 보내주는 문화가 있다며? 전에 얘기할 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뉴질랜드 트럭을 섭외해서 보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. 우리 일하는 직원들 다 감동받았잖아. 이 은혜를 뭘로 갚을 수 있을까 긴급 회의를 한 결과 한국의 한복을 이벤트 아이템으로 무료 지급하기로 했어.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쿠폰 번호에 커피 트럭 감사를 입력하면 공짜로 한복 풀셋을 얻을 수 있어. 다른 나라 유저들은 한국 유저들에게 감사해줘. 오늘도 나 혼자 신나게 너무 떠든 느낌이네. 그만 떠들고 오늘은 이제 들어가 볼게.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자. 안녕. 여기까지 쉽고 편한 퀴즈 채널 퀴즈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